거긴 여서 하 안녕, 봉아, 안녕, 안녕, 나밖에 없지. 본인밖에 없으니까, <laughs> 본인밖에 없으니까. 노래나도고이 나겠습니다. 거북이님 38병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몇팅을 쳐주지, 차라리. 띵, <laughs> 고마워요. 거북이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노래가 살짝 무서워. 약간 그러니까 왠지 복수할 것 같은 가사네요. 너는 잘 지내고 성공했지만 나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쩌고저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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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무섭네, 무섭네, 무섭네. 딱 이제 정말 그 조커, 조커 같은 느낌으로. <laughs> 음, 밥 <laughs> 뭔가 이상한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월요일 잘 보냈나요? 음, 만만만만만만 어, 그러니까 다른 보냈는데 음. <laughs> 납땜 한개 오늘 좀뭐좀 뭐좀 수리하느라 음, 기계랑 뭐좀 수리하느라 납땜했는데 을 아,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안 돼가지고 살짝 그게 좀 그게 좀 아쉽네요. <laughs> 뭐 결론은 잘 지냈는데 음, 그게 하나가 또낫네요아이참 <laughs> 뭐했길래? 아니 뭐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부품을 교체했는데. 그, 부품 교체할 때, 이제, 납땜을 해야 되는 게, 좀, 제가 하기엔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실패. <laughs> 두개 중에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고. 아하, 아쉬워라. 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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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네. 음. 뭐, 그거 말고는, 음, 그렇게 특별하진, 아, 뭐, 항상, 항상 그렇듯이, 음, 특별하진 않았다. <laughs> 특별하지는 않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하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일상적이고 항상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기판 죽잖아요. 아, 죽죠. 음, 뭐, 기판이 죽은 건지 아니면 동판이 떨어져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기판이 죽은 것보다는 동판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그 뭐냐, 교체할 때, 교체할 때전 부품이 하도 안 떨어져 가지고 좀 열을 많이 가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하여튼 하여튼. 아유 참 어려워 부품이 <laughs> 좀 크면은 그나마 하겠는데 부품이 좀 작은 거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laughs> 박살이 돼 있었나 보네 살짝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하실테지만 잘 하실테지만 저는 그 정도로 또매난 손도자 크기가 작은 거는 안 해봐가지고 음 아쉽게도 아쉽게도 실패. <laughs> 실패 그렇다. 아, 다음에는 좀... 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연습을 해야겠어요. <laughs> 음, 또맨난 소자들은 역시 교차하기 힘들더라고요. 너 집에서 지도고치나 보네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뭐 선만 이으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 값싼 부품만 고치면 된다든가 그런 거 정도는 할수 있어요. 납땜 납댐 정도, 납땜이나 이제 핸드폰 배터리 교체 그 정도는. 물론 날려 먹은 적도 있지만. <laughs> 하 진짜 또 간만에 날려 먹었네 오늘. 뚜껑도, 아, 뚜껑. 근데 어차피 망가지면은, 어, 그니까, AS를 받을 수 있으면 AS를 받는데, 보통은 이제 AS 기간이 끝났거나 그런 거라서, 망가질 거 각오한 것만? 그런 것만 이제 제가 뜯어요. 웬만하면은. 설마 제가 AS 기간도 남았는데 뜯진 않아요. <laughs> 설마. 그,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더 이상, 어, 고치는 거 방법, 고치는 거 빼고는 방법이 없다. 그것도 제 손으로. 아니면 버려야 된다 하는 것만 일, 일단 듣습니다. <laughs> 저도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 <laughs> 그쵸, 그쵸, 그쵸. 어차피 이제 망가지면은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버리면 되는 거고, 어, 되면은, 우후! 댕이득! 음, 이거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부품값도 들어가지고, 살짝, 살짝 적자 같은 느낌도 들고. 음, 살짝, 하, 이게 부품값이 더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손재주가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어 소수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laughs> 자연수는 아니고 아쉽게도 소수점 정도? 1.1, 1.2, 1.3 <laughs> 애초에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laughs>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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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하여튼, 음, 그래도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하나는 고쳤으니까. 하나는 고치고, 음, 하나는 단선된 거라서 그냥 손만 이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정작 재건에 실패하고, 와우. 하하하. <laughs> 하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거 치고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점심에 일어나고, 점심 먹고, 음, 그리고, 낮잠 앉았어. 음. <laughs> 그거 외에는 단순한 하루였다. 아! 이구구구구. 이구구구구. 아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요. <laughs> 이 시간인데 피곤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하. 음, 커피도 마시고, 잠도, 잠? 원래 몇 시간 잤지? 1 시에 일어난 것 같으니까, 음, 한 음, 시에 일어난 것 같으니까, 어 제가 한 6시쯤인가 그 쯤에 잤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은, 음, 11, 6, 7, 7시간은 잤네요, 그래도. 최소 7시간은 잤구나. 당연히당연히 <laughs> 저는 또 6시간이나 5시간밖에 못잤줄 알았는데. 생활 패턴, 음, 그, 방송 초창기에는 이러진 않았어요. <laughs> 방송 초창기에는 이 정도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요즘은 어쩌다 보니, 음, 어쩌다 보니 생활 패턴이, 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점점 뒤로 미루게 되고, 그리고, 와, 음, 시간도 점점 미루게 되고, 음, 그랬다. <laughs> 그랬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런 거죠. 하아,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낮잠도 자고 막 장난 아니니까. 잠은, 원래 잠은 잠대로 자. 어, 그리고 이제 낮잠도 자. 그러면은 진짜 방송 시, 방송할 때 빼고는 깨는 시간이 거의 드물어가지고. 음, 그거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날이면 늦게 자고 늦게 일하다 보니 평일 출근해야 는데 침대에서 어, 다들 그렇죠. 직장인 분들 은 아마 다들 그러실 거고 저도 직장 다녔을 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음뭐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나마 위안이라면은 이거 어, 그나마 다른 거할 시간이라도 있긴 있었는데 음뭐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laughs>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 음, 나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선사살 시기에는 꽤고나거나 아니면 조금씩 지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지각이라 지각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저는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지각 물론 피곤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 시간 맞춰서 다간 거,가 대부분이라, 어... 시각이라 음... 그래도 안 믿기시겠지만, 그,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듣대듣대 äh...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전날에 이제 10시에 자가지고, 어... 애초에 잠을 많이 자는 거지만. <laughs> 음, 바른 생활 사나이였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음뭐 <laughs> 음, 솔직히 자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자거나 그런 수밖에 없어요 좀 평일을 포기하고서라도 안 그러고서는 본인이 힘드니까 어... 자야지 <laughs> 그럼 자야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 사람마다 이제 알람 뭐라고 하죠 알람 소리 듣고 못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알람 소리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다들 들들들 다양하니. 음, 들들들 다양하니.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말을 하긴 좀 어렵네요. 해해진 느낌이 좀? 음, 그럼 본인이, 일단은 문제는 아시니. <laughs> 어, 불행 중 다행으로 문제는 아시니, 고쳐야죠. <laughs> 일찍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 그니까, 또다, 른 이유. 그, 문,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음, 그렇죠. 자면서 <laughs> 일어나요. 음. 그러면은, 네, 한번 일어나실 때 일어나야 되네. 알람 울리기 직전에? 그때 일어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늦게 가시는 일 없을 테니. 5분만 더 5분만 더 하다가 이제 자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물론 한어 알람 울리기 10분 전이나 5분 전에 일어나시는 거면은 괜찮은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일어나시는 거면은 밤 <laughs> 음, 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음, 뭐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알람 여러 개? 1분마다? <laughs> 맞추시는 방법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울리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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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일어났으면 그때 이제 알람 다 끄고. 좀 이제 귀찮으시긴 할 텐데, 만약에, 만약에 좀, 일, 뭐지? 일어나는 게 알람 소리를 본, 좀 본인이 못 듣는다. 그러시면은, 음,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한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 일찍 자는 거 일찍 자 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근데 보통은 자기 취미 생활도 있는데 또 일찍 자라고만 말하는 것도 좀 잔인하고 어떤 음, 면에서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네, 그렇죠 알람이 30분 간격으로 해서 네 아까 온마다 울리기 반복되었어요. 30분 간격은 이해가 되는데, 5분마다 올리게, 5분마다 올리게, 그러니까 안 끄면 5분마다 올리는 거죠. 안 끄는 게 30분마다는 기본으로 돼 있고, 그 만약에 1시 30분에 올리는 거라면은, 1시 30분에 안 끄면은 지나가면은 이제 1시 30분, 35분에 이제 올리는 거고, 그거 뭐 저도 들은 거긴 한데, 그... 잠깐 깼다가 일어, 아 깼다가 자고 깼다가 자고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알람을 두개 맞출 거면은 좀 근접한 시간에 한 길어도 5분이나 10분 텀쯤에 그렇게 맡아놓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게 지금 말씀하신 게 30분 간격으로 4 개란 얘기는 이런 원래 어 원래 이제 정식으로 정식? 그러니까 음, 아예 일어나시기 2시간 전부터 알람이 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2시간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할 거면은 그냥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예비용 예비용 하나 해 놓고 그다음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 커트라인. 그러니까 첫 번째 알람이 울 30분 텀은 너무 긴데. <laughs> 보통 알람을 30분 텀으로 잡는 경우가 어 음, 음, 그, 음, 그래요. <laughs> 뭐, 근데, 뭐, 본인 성향이시니까 그게 익숙해지셨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음, 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할게요? 메시에다도?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시는 것도 좋아요. 출근이 좀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이제 일어나셨는데, 어, 또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시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차라리, 차라리 아예 그때 일어나셔서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한 다음에, 일찍 주무시는 게 낫죠. 차라리. 응, 음, 그니까. 뭐 출근시간이 9시든 10시든 11시든 간에. 그 6시에 눈이 떠진다면, 6시 반쯤에 눈이 떠지신다면은, 그냥, 그냥 그때, 일어나셔서 네.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뭐아뭐 음. 뭐, 아. 뭐 본인 생활이 있으신 거니까 <laughs> 본인이 지금 이제 적응하신 그 생활 패턴이 있으신 거니까 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안 좋긴 하겠네요. 음. 하여튼하여튼 하여튼 잠은 음 한번잘수 있으면 그냥 쭉 유지는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지 말고 쭉 잤다가 어 정작 일어나야 할때한두번 많아도 이제 두세번그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 잘해결하셔야겠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laughs>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음, 아, 전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늦잠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에서나 이제 늦잠 자긴 하는데, 음, 지금 늦잠 자도 상관없으니까 <laughs>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만약에 회사 다녔을 때 회사 다녔을 때 늦잠을 잤으면은, 아. 하... <laughs> 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각해도 뭐라 하실 분은 거의 없으시긴 하셨지만. 뭐,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잠은, 잘수 있을 때쭉 푹. 웬만하면 깨는 일 없이. 웬만하면. 그런 게 좋대요. 음. 어, 잠 적게 잔다. 적게 자도 상관없다, 4시간만 자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뭐, 하여튼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게 좋다. <laughs> 음, 그쵸,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중간에 자다가 이제 깨는, 깨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laughs> 아하하. 안 깨는 게제일 좋아. <웃음> 음. <웃음> 음, 맞아요. 이젠니공하우서와 안녕. 안녕 안녕. 나... 나음 빨리 자고 그러니까 잠 빨리 들고 정확히는 잠을 빨리 들고 음, 일어날 때뒤끝 없이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면 수면 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제일 좋은듯 아... <laughs> 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뭐 낮잠을 좀 많이 잤던가 근데 보통 이제 낮잠은 아니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낮잠을 잘 주무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니면은 뭔가 약간 불면증이시거나 뭐 불면증이어도 그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든가 그런 거죠 하지만 절대 안 지켜지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저렇게 하는 치료수단? 치료수단들이 대부분 현대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터라 음, 음... 모르겠네. <laughs> 모르겠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현실성이 잠을 충분히 자라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해라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힘들지 <laughs> 솔직히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좀음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음. 에휴, 힘들어요, 힘들어. 잠자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laughs> 뭐, 노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 있고. <laughs> 노는 것도 힘들어. 음. <laughs> 아유, 에너지 없으면 놀지도 못해. 아쉽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이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쉽게도 하하하하하. 아쉬워라아쉬워라아쉬워라아쉬워라 Hi, 아쉬워라, 아쉬워라. welcome. welcome, welcome. 음, 뭐, 요즘은 야근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음, 뭐, 주말 출근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하니까, 힘들죠, 솔직히. 에고, 솔직히 힘들어, 솔직히. <laughs> 어. 그런 의미에서 물을 마십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물을 좀 많이 마신다. 한번 마실 때. 음. 에구구구구구. 에구구구구. 어, 물이 다 오늘은 일찍 찾았구나. 우차차차차 아! 아다 그러죠. <laughs> 그 방송하면은 그말 하루에 몇번 듣는지 아시나요 혹시? <laughs> 저야 그나마 이제 어 채팅이 적으니까 한두번한두 한두 번밖에 안 듣는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하루에 막네 다섯 번은 기본이고 더 많이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러죠 다. 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에이, 출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laughs> 그쵸? 음, 그쵸, 그쵸, 그쵸. 출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앞서, 뭐, 일부 사장들, 일부 사장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음, 뭐,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싫어한다고 고 똑같아요. <laughs> 사람, 사람이 다 똑같아. 일은 야근이에요 음, 짠낸 아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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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긴해 그쵸? 아휴 사, 근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은 일을 하야 일을 해야 일을 해야 이제 먹고 살수 있으니 뭐 물론 그거를 안 하려고 이제 <laughs> 안 하려고라 그해야 되나? 하여튼 음좀 운의 힘을 빌어서 이제 로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일을 해야 하니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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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니까 <laughs> 맞아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니까 어, 물론 로또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음, 뭐 일을 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돼요 나쁜 것만 빼면 <laughs> 나쁜 거나 비도덕적인 것만 빼면 다 해도 되죠 어,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 하아... 검은 돈? 그것도 나쁜 돈이니까 그것도 나쁜 돈이니까 빼고 음, 음.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선에서는 그냥 왠...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해도 돼요 <laughs> 음, 음. 아이고고고고고고 뭐 근데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으아아 하여튼 그렇다 <laughs> 그렇다. 아 목이야.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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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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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 얘기는 음, 지금 컴퓨터 앞이시라는 거네요 핸드폰은 아니실 거고 <laughs> 맞죠? 맞죠 맞죠? <laughs> 폰이에요? 예? 폰인데? 아, 아 커티면 되는구나 아 맞죠 맞죠 둘다 이제 커티면은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뭐냐 영어자판은 커티를 쓰는데 그 뭐지? 한글자판은 뭐라 그러죠? 기우, 키우, 같이 있고, 디그, 티우, 같이 있고, 이응 히트 같이 있는. 아, 천지인. 천진. 예, 네, 천지인을 써가지고, 어, 제가 좀 오해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컷, 둘다 컷티로다 보면은, 똑같네? 어. 같이 아, 송. <laughs> 음, 그렇구만, 그만왜오다쳐요오다치는 <laughs> 사람은 앞으로 벤이야. 알겠어? 왔다 치는 사람은 벤이라고, 벤. 나! 아. <laughs> 안 돼, 에... 뭐라고 해야 돼? 영어도 커티로 바꿔볼까? 제가 영어를 커티로 쓰다가, 최근, 최근이 아니라, 어, 아,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영어도 천지인처럼 되는거 있잖아요? 천지인은 아니고, 하여튼, 그 옛날 핸드폰 물리 버튼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어, 치는 것처럼. 그걸로 바꾸고 싶긴 한데, 문제가 이제 띄어쓰기가 좀안 되더라고요. 띄어쓰기라든가 좀 입력할 때, 뭔가 에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 못쓰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번 다시 바꿔볼까? 음. 시청자가 0이 되고? <laughs> 뭐, 지금도 거의 없는데 뭐. <laughs> 아, 뭔지 아시죠? 옛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숫자 써있고, 그 다음에, 어, 버튼, 버튼 하나에 왼쪽에 숫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영어랑 한글 같이 써진. 똑같이, 천진이랑 입력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순서들이죠. A, B, C가 이제 한 버튼이 있고, D, F 한 버튼이 있고, 그런 식으로 네 되게 많게. 어, 그러니까 로마 자가 다 이제 8개니까, 아, 그러니까 20, 24개인가? A부터 Z까지가? 24개니까, 3개씩 넣는다는 가정 하여면 8버튼에 다 들어가죠. 3824니까. 어,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다만, 우리나라 이제 천진 키보드 같은 경우는, 천진 패드 같은 경우는, 뭐, 음, 그 점? 모음에 들어갈 때 이제, 어쓸 때, 아쓸 때, 오쓸 때, 웃쓸때 이제 점 같은 거 있잖아? 점별도로 있는데, 음, 그 부분이 비어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음. 음...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왜냐면 그게 편해가지고. 근데, 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최근에는 커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커티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손이 이렇다 보니까. <laughs> 손이 이렇다 보니까, 그 버튼이 Q 눌러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A 누르든가, 그 옆에 있는 W 누르든가 막 그래가지고. 어... 음, 좀 다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은근히 불편해요. 인간이. 아, 물론 치는 속도는 그 커티가 더 빠를 수 있는데 어,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그것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날 확률이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좀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대본 나중에 한번 봅시다. 에휴. 괜찮을지 말지는 한번 이제 해보고 나서 해보고 나서 하해도 어, 안 늦으니 음 일단은 해보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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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야야야야냐야 영화 봐요. 음, 영화요? 영화는 거의 항상 봐요. 케이블 TV로. <laughs> 영화는 케이블 TV로 항상 봐요. 음. 그니까, 러 극장 가냐는 얘기를 하신 거면은, 극장 안간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친구가 연락 와서 영화 가서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왔는데,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음. 파트 1이더라고요? 응? 뭐야, 그러면 한 편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1 있고 파트 2 있고 그런 식으로? 뭐야, 그게? <laughs> 어, 그런 경우는 또, 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리즈물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시리즈가 아닌 한, 그거를? 하나를 두 개로, 여러 개로? 여러 개로나아 경우는, 음, 처음 보네요. 오, 신기하네. 아, 많이 해요? 오, 처음 들었어. 완전 처음 들었어. 요 이번에 나온 스파이더맨이 그랬어요. 아, 그 스파이더 애니메이션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뭐, 멀티버스인가 뭔가 하는, 3D 애니메이션이 되어있네. 그것도 그랬나요? 음 3D 애니메이션도 그랬구나 유행인가? <laughs> 음 갑자기 그런게 유행인가 음 갑자기 유행인가 갑자기 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아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어, 비슷한 분량? 비슷한 한편으로 내도 되는 분량을 두 개로 나눠 팔면 당연히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도 이제, 어, 할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분량상. 분량상 하나로 하자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웬만하면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긴하 어쩔 수 없으면. 한그 분량 채우자고 막5 시간이나 4 시간 넘게 상영하는 거로는 좀 <laughs> 어, 보는 사람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저도 저도 이제 뭐안 본, 본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그 관람객 관람객 하여튼 손님 입장이니까 웬만하면 하나로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어... 스토리만 괜찮으면 스토리만 괜찮으면은. 어쩔 수 없, 없다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만약 나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반복하지만, 강조하지만, 어, 그, 그 괜찮게 만들었다는 영화의 조, 영화라는 조건 하에. <laughs> 괜찮게 만들었, 만들었다는 거가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나눌만 했다. 이게 강제로 찢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laughs> 드라마 보면은 이제 꼭어뭐 어 중요한 순간에 이제 끌어버리거나 <laughs> 아니면은 분량 늘리기 작전 써가지고 쓸데없이 어안 나눠도 되는데 굳이 나눈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당연히 이제 안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감안할 만하다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극장 그 티켓값 영화 극장 값이 올라가지고 이래저래 좀안 음, 좋긴 한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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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음 그렇습니다 아 어, 어, 그렇게 됐구나 이게 극장이 음, 음 극장 극아 그래 극, 저번에 항상 얘기하죠 극장 마지막으로 갔던게 고등학교 때 그때 마지막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단한번도안 갔거든요?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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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는구나. 음. 뭐. 어 되지, 없지. 으, 자이스, 없지. 으, 자이스. 음. 그렇게 되면 어떨려나? 파트 원 상영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파트 2를 촬영을 하려나? 아니면 촬영은 다 끝내 놓고 그냥 일일어나려나 일, 음...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려나... 궁금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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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쨌든 뭐 재밌으면 장땡이지. <laughs> 결론은 뭐다? 재밌으면 장땡이다. 그런 거다. 아. 재밌으면 이거 잠깐만요.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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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재밌으면 장땡. 하아, 렇었다걸었다 음네 음, 영화 티켓 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그리고 어, 좀 기다리면은 좀 기다리면은 음, 넷플릭스로 많이 나와 넷플릭스나 그런 OTT 같은 걸로 많이 나와가지고 또 그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셔서, 많아지셔서 음. 영화 이용하시는 분, 극장 극장을 가시는 분들이 좀 적어졌을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극장 가서 봐야 영화는 제맛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그런 분들은 꾸준히 이용하시겠지만, 뭐 극장 얘기 많잖아요. 음 일하는 직원 수를 줄였다든가 뭐 이래저래 서비스가 여러모로 여러모로 비싸, 아 비싸졌대. <laughs> 여러모로 안 좋아졌다든가,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싼 것도 문제고. 보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음,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음, 당장 어, 보는 거를 이제 참으실 수 없으신 분들은 음, 어쩔 수 없고 딱히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좀 참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이제 쓰시든가 OTT OTT 그런 걸 하시든가 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음, 맛은 그래요. 음, 이래저래 뭐 들리는 소문은 많은데, 음... 그래요. 그래요. 그리용그리용그리용그리용그림영그래요그래요그림요그림영화요일그림 영그림, 요그림화요일 영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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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그 와요, 일, 와요, 일, 와요, 일, 와요. 하. 아. 아. 주말 어떻게 보냈나요? 음. 별다르게 특별한 거 없이? <laughs> 어, 예. 네. 그, 일요일에 항상 나가는 것만 빼면은, 그냥, 평범하게 보낸 것 같아요. 평범하게. 양범하게. 좋네요. 좋죠. <laughs>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아무것도 안 한, 정확히는 특별한 게 없는 날이 좋은 거니까. <laughs> 그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니까. 음, 좋죠. 방학이 이제밖에 안 돼요? 음. 왜? <laughs> 되게 짧네. 음. 되게 짧네요. 음. 모르겠다. 올해는 코로나니 뭐니, 그것도 거의 없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뭐 휴고했다든가 그런 것도 거의 없었을 텐데. 아... 평소와 더 같은, 음 평소와 더 같은 나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아. <laughs> 평소랑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평소랑 같은 게 제일 좋아. 뭐 따분한 따분하다고 해가지고 아 오늘은 새로운 일 없나 뭔가 <laughs> 뭔가 정신이 팍 드는 좀 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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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싫어가지고 그런 게 <laughs> 그냥 자고 일어나서 음, 멍 하고 밥 먹고 그냥 그러는 게 제일 난은것 같아요 <laughs> 이러니까 무슨 한량 같긴 한데, 뭐 가끔은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비슷한 일을 하니까, <laughs> 음 가끔은 음, 약간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은 뭔가 생산적인 비슷한 일을 하니까, 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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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을까... 아닌 말이고요, <laughs> 아닌 말고 뭐 아니 아닌 거지 모르겠다. 내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음. 뭐 나이트 나이트. 음, 그렇습니다. 고었다고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평범한 삶이 최고다. 그런 거다. <laughs> 그런 거다, 그런 거다. 평범, 평범. 평범한 삶 좀. 나하, 아이고.

음. <laughs> 이게 이런 식으로 됐네. 아. 음. 아. 됐다. 이거 알아와서 뭐 아니야. 됐다. 됐다. 아 진짜 잠을 때 한번 우유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설탕만 넣어서 먹으면은 잠잘 음, 올라나 한번 해봐야겠다. <laughs> 항상 남들에게 권하기만 했는데, 어 항상 '아, 항상'이래.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꿀맛. 음, 맛있기도 하면서, 어, 잠도 잘 오면은 좋겠죠. 음. 화장실 가느라고못 자는? 아, 화장실 갔다 와야죠. <laughs> 화장실은 이제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유 먹어야겠죠. 아, 아 우유라서? 아. 아, 그니까 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멸균으로 바꾸고 나서는, 음, 다행히 화장실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우유 먹었다고, 우유 많이 먹었다고, 어, 화장실은 안 가는 그 뭐죠? 뭐지, 뭐지, 뭐지? 음, 뭐지. <laughs> 뭐지, 뭐지. 음. 어, 요즘도 이제 시리얼 먹거든요. 제가 흰우유만 먹는 데는 먹을 때는 거의 없으니까 시리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에다가도 그 우유를 타서 먹는데 어, 그런 것 치고는 희한하게 화장실 안 가요. 음, 우, 정확히 이제 우유 바꾸고 나서 우유를 좀싼 우유, 멸균 우유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네안 가요. 안 가요. <laughs> 안 가요. 그래서 요즘은 뭐 유당불내증의 피해를 입은 적은 거의 없네요. 다행히.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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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음, 아깝네요. 뭐 가끔은 좀 시원하게, <laughs> 시원하게 화장실 갔다 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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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 방법 안 써도 화장실 잘 갔다 오니까. <laughs> 그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음. 피곤하면 위에 먹고 체하더라고요 어, 피곤한 상태에서 뭐, 먹으면은 아마 좀채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애초에 피곤하다는 상태가 뭐라 그래야 돼? 뭘 해도 이제 탈이 나기 쉽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laughs> 뭐, 아예 그런 얘기를 누가 몰라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유 때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피곤하시면은 체를 잘 하시는 그런 성향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체한다는 거? 배탈 나거나 체한다는 것도 그 심적인 상태도 이제 좌우를 하잖아요. 뭐, 신체적인 상태도 좌우라고심적인 상태도 좌우라고둘다 이제 좌우를 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실까 합니다. 어, 물론 특정 우유, 아, 특정 음식 먹으면 또체한다는 분도 계시고. 네, 피곤하면, 음, 피곤하면, 음, 모르겠다. 네, <laughs> 뭐, 우유 먹고 체하실 수도 있겠다. 음. 그, 좀 피곤하신 상태에서 우유까지 동반이 되면은. 어, 우유를 싫어하시면 좀 그럴 수 있, 있으실 텐데, 그러시는 않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추측입니다, 그냥. 향 <laughs> 추측입니다. 갱. 그럴 때는 우유를 달게 드시는 게 어떨까요? <laughs> 혹시, 혹시 우유를 좀 달달하게 달달하게 드시는게 어떨까 음 달달하게 달달한거 못참지 달달한거 하여튼 아휴 참 정상적인 상태에서 먹어도 체하는 취하,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몸이 좀안 좋은 상태에서 먹으면은 더 힘든 경우도 많죠. 아유, 힘들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저 웬만하면은 음식 먹을 때는 이제, 어, 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아니면은 뭐, 개도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도 약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소문도 있고. 음. 그러니까 먹을 때만큼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먹으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그쵸? 잘못 먹고 체면안 되니까. 그치, 그치. 음. 아으아아 나아 하하 우자자자 아이골리야이이리이야이골리야음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아 맞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밤에 전자레인지를 못 돌리는구나 생각해 보니 <laughs> 음 깜박했네 따뜻한 우유 먹으려면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밤에 전자레인지 돌렸다는 소리 다 들릴 테고 참안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다깨실 테니 <laughs> 다다 자야 될 시간에 어그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 좀 그렇지 않나요? <laughs> 얘가 이 밤에 물 먹나? 아니면은, 음, 이 시간에 누구지? 이러실 테니. 가스불? 아, 가스불, 어, 그, 너무 번거로운데? <laughs> 이제 냄비에 옮겨야 되고, 그 냄비도 이제, 그, 뭐냐,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 좀, 번거로운데요. <laughs>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 그냥 차라리 찬 우유라도 괜찮나? 찬 우유라도 괜찮으면 그냥 먹을 텐데. 음, 찬 우유라도 되, 괜찮으면 먹을 텐데. 아, 우유는 소용이 없겠죠? 굳이 따뜻한 우유라고 여기저기서 언급하는 거 보면은. 음,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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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르겠다. <laughs> 모르겠다 정말. 정말 모르겠다. 에휴.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다음 가스불 가스불 소리 안 나나? <laughs> 그 처음에 틱틱틱 소리가 좀 저희 가스레인지 저희 집 가스레인지가 틱틱틱 소리가 꽤 크게 나는 편이라 음. <laughs> 그것도 들킬 들, 들 키울 확률 꽤 있어. 음꽤 있습니다. 꽤. 우리 집에는 조용한 가정 기기가 없구나. 흠. 음. 이 무슨 제약사항이 이렇게 많은 건가?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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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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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laughs> 뭐 어쩔 <될> 수 없죠? 으, <laughs> 어쩔 그, 수 없지, 또 있어. <laughs> 음. 하여튼. 따뜻한 우유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 먹는 걸로 그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뭐수 없다 그때 먹어야지 아니면은 좀 많이 졸릴 때 많이 졸리는데 잠은 좀 희한하게 어, 좀안올때 낮에 낮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낮잠을 자야 된다 싶으면은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때는 신경 쓰지 않고 가스레인지나 뭐 그런 거다쓸수 있으니까 아 가스레인지야 전자레인지 음, 음 그렇게 할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제약 사양이 많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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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레딘 인공아 어서 와요 안녕 대학상이 많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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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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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습니다 하하 아. 개진이 동아아 어서 와요 음. 요즘 <laughs> <laughs> 딴남딴 일어나 있습니까 어... 요즘은 좀 일어나 있긴 하네요 요즘은 일어나 있긴 한데 어... 모르겠다 뭐 일어나 있을 때도 있고 안 일어나 있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어요. 마로? 응? 마로가 뭐예요? 마로? 아, 네 다른 분들이랑 좀 얘기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음... 다른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빈 시간에, 빈 시간에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트, 아마크, 아... 음... 그렇네. 마크도 언제 확인해야 되는지... 음... 갑자기 할게 많네. <laughs> 아, 갑자기 할게 확 늘어났네요 음, 음... 아니 요즘 그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다른 분들이랑 그 뭐냐 뭘 하고 있긴 하거든요 <laughs> 약간 그 어, 어, 그, 할, 거,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 그, 좀 약간, 그분들에게 실례인데, 음, 뭐라고 해야 될까. 한가하신 분들? 한가하신 분들끼리? 뭐, 저도 이제 한간 사람이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있을 때, 뭐, 아, 그니까, 밤낮 가리진 않는데, 하여튼, 한간 사람들끼리, 음, 좀, 그, 모여서 뭐, 얘기하고, 아니면은, 뭐 게임도 하고 그런 음, 음,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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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네 주로 이제 그렇게 하네요. 한가할 때는 <laughs> 아마 한가할 때는 노래 연습? 아, 어, 노래 연습은 안 해요. 어, 노래 연습은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해야 되나. 음, 안 하고 있어요. 음. 아마? <웃음> <웃음> 아마?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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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음... 음 그래요 길에요 <laughs> 그냥 저냥 그냥 저냥 딱 집돌이 스타일에 맞게 밖에 안 나가고 <laughs> 실내에서만 가만히 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딴 거. 음, 그렇다. 아 애국우 애국우 애국음음 그 날씨 드럽게 좋네 브이캣 다에는 에고 아너 멀다 됐다 너 어. <laughs> 멀다 에휴. 그냥 일어나자 그냥 일어나자 일어나 그냥 일어나자 내 케이블 또 어디 있냐 에이 몰라 그냥 일어날래 그냥 일어날래 음.

카메라 왜 여기 와 있어? 너 여기 있어라. <laughs> 음. <laughs> 이거. <이구>. 한. 음. <laughs> 오늘 낮에 이것저것 하고나 아... 씻고 저녁 먹고 하느라 했다고 졸린다. 아 졸린다 졸려. 음 오늘은 잘하면은 잠 아주 잘잘수 있을 듯. 왠지 그럴 그럴 것 같네요. 나 아. 이거 뭐게야? 에에에고

어서오세요. 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니까, 뭐, 저 영상이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올라온 이후로 이제, 공개까지 이틀. 이겠지? <laughs> 어, 맞죠? 이틀 나왔다는 거겠죠? 네, 1순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휴. 삼기생을, 아, 벌써는 아니구나. 좀 됐구나. 이기생분들 뽑으신지? 그니까, 이기생분들 오디션 보신지, 그게 됐네요, 생각해보니. 음, 그치. 이, 지금 뽑을 때 되긴 했지. 잠깐, 애초에, 그러면은, 근데 JP, 6기생인가? 잠깐만요. 호? 그, 그분들이 몇 기지? 하여튼, JP 쪽 분들, 은 아직 안 나왔는데? <laughs> 뭐지, 뭐지? 음, EM보다는 JP쪽이 더 먼저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그 주기로 보면은 주기로 보면은 그런 뒤, 음, 음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것 같고 일단 벌써 3기생 중요한 거는 벌써 3기생을 이제 음, 했다 <laughs> 그거죠 으쨔쨔쨔쨔쨔 선배가 된다? 음 선배 될수 있죠 <laughs> 선배 될수 있지. 어. <laughs> 그쵸? 선배 될수 있죠. 선배. 선배, 선배,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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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 구구구. 어. 그기생 그니까 그러니까 오디션은 이미 받고 합격자까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신다는 거죠? 데뷔 정확히는 저 48시간 안에 데뷔를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음, 진짜... 세월 빠르네 제가 <laughs> 어, 그딴 때는 이런 느낌 안못 들었는데 세월 참 빠르네 빠르네, 빠르네. 음, 보통 어디서 그러면 오디션 얘기라도 뜰 텐데. 이면 버튜버 커뮤니티? 그런데 보면은 막어 여기 그 어디 M C N 쪽그아 오디션 본다, 오디션 한다, 막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번에는 딱히 못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물론 커뮤니티 회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음음 했거든요 하긴 보통 이제 버티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버티버 분들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오디션은 솔직히 음, 좀, 그,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오디션까지는 거의 올리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다. 음, <laughs> 아마? 아마, 아마. 아고 아, 음, 대략 이제 이기생분들 데뷔하시고 나서 좀 지났죠? 꽤된 걸로 알고 있고. 1년은 지났을 테고, 뭐 정확히 얼마 지난지 모르겠지만. 꽤 지났을 테고. 음, 때 음, 되긴 했네. <laughs> 난 쪽도 뭐 있나? <laughs> 다른 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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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음. 어. 궁금하네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있을라나. <laughs> 저는 항상, 뭐라고 해야 돼? 새로운 버티오 분들이 데뷔하신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MCN 소속, 기업세라고 하죠. 기업세 분들이 데뷔하신다고 하면은, 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음,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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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냐 그 아내분들이 좀더 궁금해요 <laughs> 어, 희한하리만큼 희한하리만큼 아내분들이 좀더 약간 그 빨간약이 꽤 들어간 음, 그런 요소들이 좀 궁금해요 이분이 어 어느 나라 분이시고 어,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성격이시고 그런 거? 원래 성격? 원래 성격이시고 그런 게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하는 스타일이죠. 음, 뭐, 좀 음, 뭐라고 해야 되냐. 음, 음, 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좀 그런게 많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뭐 솔직히 딴거는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딴거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해봤자 해봤자 어그 국가만 <laughs> 어, 국가 정도만 해당분이 어디 분이신지 뭐 당연히 이제 jp 쪽이나 id쪽 그냥 홀로라이브 기준으로 따지면 jp쪽이나 id쪽은 그 정해져 있잖아요 어 나, 나라가 나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행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영어권 나라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러니, 그러니. 음, 어, 이분은 여기 분이신가? 저기 분이신가? 음,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음, 원래 이제, 아, 근데 버티버뿐만 아니다. 제가 좀 외국인 보면은 동남아시아 사람, 아니면은 그냥 동북아시아 사람, 서남아시아 사람, 북미, 남미, 유럽 사람 보면은 아 저분은 어느 나라 분이실까 하는 걸좀 많이 관심 있어요. 음, 음, 희한하게 여기서도 희한하게 음. 딴 거는 모르겠는데, 국가만 어디 출신이신지 그런 거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아닌 거고. <laughs>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국말 잘하는 분 있으면 재밌겠다. 뭐, 이미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두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음, 음, 수상하리만큼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음... 뭐, 있으면 더 좋고, 물론. 더 생기시면 더 좋고. 뭐, 안 생기셔도 딱히, <laughs> 딱히 특이할 거는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laughs> 음... 일단, 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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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 그래요. <laughs>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음, 상하이만큼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 뭐 어찌됐든 간에, 어, 어 개인적으로는 음, 굉장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엔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랑 엔 쪽, 아 ID, JP랑 ID 쪽이랑은 다르게 여러 나라에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음, 아무래도 좀 더. 좀 더라고 할수 있나? 어, 좀더 궁금하죠. 좀 더, 짠 더. 음, 뭐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리요, 고리요, 고리요. 아, 음, 고라. 음. 와뭐 아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데뷔하시는 분들도, 쟁쟁한 오디션을 뚫고, 뚫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시니, 재밌겠죠, 당연히. 재밌겠지, 재밌겠지. 재미껏지. 아, 재밌겠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개성적인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음, 감히 예상컨대. 승고배원 감사합니다. 이스님 고마워요. 저, 저거 알아요 마법이죠. 아, 저거 알아. <laughs> 저거 마법이구나.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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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줄 놀려먹네, 또. <laughs> 이스님 감사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저는 집사한다 음, 아, 닥터, 시, 닥터 스트레인저 영화를 잘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영, 시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나 보네요? 시간을? 정확히. 음. 맞나? <laughs> 항상 다터스트레인즈 하면은 도르마무 밖에 몰라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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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 촬영 기법도 촬영 기법일 거고 음, 편집 능력? 편집 능력도 편집 능력이 있을 거고 되게 신기하네요 음그렇죠 그게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네,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거랑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거라. 방금 같은 경우는 자유자재로 다룬 거죠. 뭐, 백 했다가도 다시 돌렸다가도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음, 하여튼, 어, 맞아.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런 기능, 그런 이제 능력이 있긴 하죠. 뭐, 도구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신기하네. <laughs> 음. 신기하네, 신기하네. 음, 자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도가 있어야 되는군요. 내 우유 깨는 거 너무 아까웠어. <laughs> 어, 우유 깨는 거랑, 그 케이크 위에 무슨 가루 뿌리는 거? 그거, 아까웠어. 아하. <laughs> 음, 너무 아까웠다. 음. 음, 어벤져스, 처음만 보고, 뭘 봤더라? 어벤져스, 음, 어벤져스가 시리즈가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봤던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맞나? <laughs> 맞나? 제가 봤던 게꽤 초반 부분만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 것들만? 와. 아... 기억 안남안 난다 <laughs> 애들 닮면서 로키 패던 거? 어 맞아요 그시카고과 뉴욕쪽 상공에서 애들 나쁜 로키가 소환한 애들 막 들어오고 그거 막는 거 그거 막는 거랑 그 시빌워도 봤어요 시빌워도 봤고 그 외에는 한두 개더 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laughs>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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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난다 <laughs> 막판은 못 봤고 막판에 예, 막판 어벤져스는 못 봤고 어그 장면 맞아요 탕탕탕탕탕탕 <laughs> <laughs> 그때서 하고 로키가 <laughs> 죽어가는 소리 내고 음그 속이 시원해 보였으면서 되게 아프겠다는 생각이 공전했습니다. 그런 <laughs> 음. 게 공전했다. 멸치님 어서 와요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 음,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시리즈 되게 많이 났구나 생각해보니, 뭐 지금은 딱히 어벤져스 자체는 거의 끝났죠. 이제 어벤져스 내에서 각각의 멤버들의 파생 얘기, 파생 얘기들만 있는 것 같고, 아, 마블 이야기보다는 그냥 어벤져스, 어벤져스 얘기 잠깐 하고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자, 음, 럭키. 끝나기도 했고, 아, 그쵸. 그 다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다른 배우.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어벤져스 자체도 시리즈도 굉장히 오래고 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다른 신인 배우한테 이제 넘겨주시는? 그러니까 세대교체? 세대교체 같은 개념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음, 음, 됐겠죠? 확인. <laughs> 음, 계속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뭐, 요즘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음, 욕먹는 이유? 아, 그거는 됐어요. 어, 그거까지는 뭐, 몰라도 되고, 저는. 저는 애초에 욕먹는 것도 몰랐고, 딱히, 그, 음,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진 않네요. 음, 아하. <laughs> 음, 하이튼 하여튼어벤져스 재미있었어요. <laughs> 일단 제가 봤던 것들은 음, 아마 어벤져스 마지막 편 마지막 편 음, 그것도 꽤 재밌었다고 들었고 아직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케이블 음... TV에 나왔었나? 나왔는데 못 봤나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데 나왔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24년 개봉 예정이면은 내년이네요 2 9 0 0 감사합니다 히스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음 재밌겠다 딱 이제 가족용 영화처럼 이제 나오나 보네요 히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특히 그 찰려 초클릿 공장 이야기 나왔을 때도 영화 나왔을 때도 그때도 저 원카 윌리원카라는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런 별난 공장이죠? 어, 공장을 만들었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 스토리를 다룬? 그리고 아마, 어, 어머니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성장 이야기. 정확히는 윌리원 카라는, 음, 사람의 성장 이야기 및 어떻게 해서 저런 괴짜 같은, <laughs> 살짝 이제 괴짜 같은 공장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런 것도 이제 다 나오나 보네요. 근데 대충 저쪽 세계관이 살짝 희망이 없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인데. 찰리아 초콜릿 공장 때도 그랬는데, 음, 음, 저쪽 세계관이,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일반적인 생활이, 어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똑같이, 그 부유한 사람들은 꽤 부유한, 약간 양극화되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어 모습이네요. 그거는 뭐 똑같네요. 왜냐면은, 그때도 똑같았으니까, 찰리아 초콜릿 공장 때도 똑같았으니까, 음, 저도 나마좀 비슷하게 설정을 한것 같아요. 매번 찰리아 초콜릿 공장 저렇게 이제 영화로도 보거나 아니면 저렇게 광고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아, 초콜릿 먹고 싶다. <laughs> 정말 초콜릿 먹고 싶다. 초콜릿 말이 없네. 중간에 뭐지? 중간에 아 중간이 아니라 거의 끝이었죠. 끝 부분에서 막 초콜릿 물 같은 거, 초콜릿 액체 같은 거 쏟아지는 데 같이 있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음, 거기 얼굴 바꿔 먹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약간 그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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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그농철씨 예전에 무한도전 찍으실 때 했던 것처럼 <laughs> 초콜릿 퐁듀 분수대에다가 얼굴 쳐봤고 아뭐 참겠어요. <laughs> <laughs> 이러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약간 되거든요. 약간 <laughs> 그러니까 저도 초콜릿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한번한번좀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laughs> 음, 그런 게 있어서 아 초콜릿 자체를 먹은지도 오래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음그 맛있는 걸 먹은지도 굉장히 오래됐어 초대점 아 맞아요 그다음 초대도 받고 싶어 솔직히 저런 게 있다면. 진짜로 이제 초콜릿 공장이라는 게 있다면은 저런 식으로 음 저도 한번 초대를 해서 아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빨 썩어? 이빨은 뭐 양치하면 되죠. <laughs> 양치하면 되지. 솔직히 이빨 썩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칼로리랑 당이 <laughs> 문제인데 뭐 어쨌든 어쨌든. 찰리아 초콜릿 공장 봤을 때도 그 껌, 음, 껌뭐 마시멜로가 나왔었나? 음, 어쨌든 마시멜로는 뭐너 빼고 그 초콜릿, 각종 초콜릿 강 같은 거강 같은 거 봤을 때도 솔직히 먹고 싶었거든요. <laughs> 저런 껌 같은 세상이 어디 있으 하나?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좀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침을 흘리면서 봤었거든요. 음, 근데 또 나오네요. 음, 게다가 또 각종 이제 맛있는 것 달달한 것들, 달달한 것들만 이제 나오게. 그렇게도 보이는 거 보면은 음, 정말 맛있겠구만. <laughs> 정말 맛있겠구만. 정말. 아무튼 뭐 원래 이제 그음 뭐라고 하죠 메인 메인 소재는 에뭐 간식도 간식인데 초콜릿도 초콜릿이긴 한데 그 애들이 볼수 있게끔 성장 스토리라든가 그런 느낌이죠 찰려 초콜릿 공장 그냥 전작 전작 원래적인 찰려 초콜릿 공장이 아어 주인공 이름 잊어버렸는데 <laughs> 그 주인공의 약간 성장 및 음아 성장이죠 성장이랑 어그 음... 성장만? 성장만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이랑 그 주위 사람들의 약간 에 탐욕적인 면이 부각이 됐다고, 부각이 됐다고 하면은 요번 프리퀄 요번 작품인 원카 원카라는 작품은 아마 그 윌리원카 윌리원카 본인의 음, 성장스토리 똑같이 성장스토리겠죠 똑같이 성장 스토리인데 다만 음, 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자라나나 뭐 어, 아이 모습부터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자라나나 아, 그거를 초점으로 맞춘 것 같고요 흠. 아마 아마 아마, 아마. <laughs> 기대가 됩니다 그 컨셉은 그대로 가져갔네요 약간 아 괴짜 <laughs> 그냥 괴짜 컨셉은 그대로 가져간대 좀 기대가 됩니다 배우분이 바뀌시긴 하셨는데 음, 과연 어떻게 이제 연기를 하실 지 굉장히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초콜릿 먹고 싶네 <laughs> 진짜 초콜릿 먹고 싶네 음아 진짜 머리 박고 먹고 싶다 초콜릿 음, 정말 정말 음... 초콜릿 풍듀딱한번 밖에 안 먹어봤지만 음, 저 초콜릿 강, 강이나 아니면 막 초콜릿으로 가득 찬 그런 거 보면은 좀 먹고 싶거든요 <laughs> 뭐, 목욕은 좀 그렇고 초콜릿으로 음, 초콜릿은 어디까지나 먹는 거지 목욕하라고 있는 건 아니니 먹는 건아 목욕은 좀 그렇고 먹는 건 좋다 <laughs> 저번에 노브랜드 갈때 초콜릿 하나 살걸 그랬어 <laughs> 저번에 하나 살걸 그랬어 <laughs> 하아 쓰... 뭐 어찌 됐든 간에 어 이제 든 간에, 응. 기대가 됩니다. 24년이라, 겨울이라고 하고 24년이라고 한거 보니까, 이제, 내년 1, 2월 달쯤에 나오겠죠, 아마. 설마, 24년 12월이나 11월은 아닐 것 같고. 그러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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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아, 진짜 초콜릿. 항상 그 판때기 초콜릿 나올 때마다 되게 먹고 싶어, 영화 같은 데에서. 뭐 화이트 초콜릿이든 다크든 그냥 일반이든 음, 판떼기 초콜릿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음 뭐라 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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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판초콜릿 나올 때마다 나엉당 <laughs> 어, 땡긴다 어, 나도 먹고 싶 나도 저렇게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데. 음, <laughs> 하면서 그 가끔 바라봐요. <laughs> 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다 보니. 음, 그렇다. <laughs>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후회 좀 후회 좀 <laughs> 후회할 짓을 왜 안? <laughs> 농담이고요. 셀닉배 감사합니다, 이순님 고마워요. 마지막 거는 먹고 싶, 아 다른 것도 먹고 싶긴 한데 마지막 거는 괜찮다. 이순님 <laughs>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스팸마요 그리고 그저 짜장? 짜장도 괜찮은데 파스타는 정말 먹고 싶네요. 너무 너무 먹고 싶다. 아. 근데, 뭐 음, 토마토 소스였던 것 같은데, 왜 케첩이라고 했을까? 음, 뭐, 상관없어, 그런가? 토마토 소스를 넣든, 케첩을 넣든. 음. 애니 캐릭 음식을 먹다니 뼈 때린다? 무슨 소리예요? 애니 캐릭도 음식 먹어요. 애니에서. <laughs> 애니에서. 가끔, 어, 인터넷에 인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올리시는 분들 사진 찍어 놓으신 거 보면은, 음, 그, 특정 캐릭터 생일? 특정 캐릭터 생일 되면은, 이제 모니터 앞에, 어, 그, 케이크? <laughs> 케이크 한 조각 드시고 그리고 조심히 모니터에, 어, 그 케이크 크림을 바르시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런 것도 먹는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laughs> 그런 의미에서는 먹는다고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럼 안 돼요? 저랑 아, 그랬어. <laughs> 애초에 케이크 살 돈이 없는데? <laughs> 음. 음. 케이크 저 혼자 먹기도 바쁘거든요. 어, <laughs> 가오리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확실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든 수지 캐릭터든 다들 어쨌든 먹는다. 아, <laughs> 어쨌든 먹는다. 모니터에 최애 띄어두고 생일 축하합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이제 큰 케이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조각 케이크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봤던 짤, 그 인증? 인증 사진 중에 한 5분의 1? 5분의 1은 모니터에 나중에 케이크가 박혀있더라고요. <laughs> 음... 그, 주는 건 좋은데 총선 어떻게 하려나. <laughs> 땅, 선은 어떻게 하려나. 음. <laughs> 음. 비싼 레스토랑에서 그런 것도 본것 같은데, 아 레스토랑에서요? 어, <laughs> 어 그거는 좀그 항마력, 항마력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좀, <laughs> 음, 비싼 레스토랑에서. 그러면 은 레스토랑이니까, 이제 의자 위에다가 뭐 어떻게 모니터는 아니겠지만 태블릿으로 해놨겠네요? 그럼 전 뭐. 아. <laughs> 어... 음. 그거는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 그, 저번에 영상으로 보이셨던 것 중에, 이제, 어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어, AI 캐릭터나 뭐 그런 서브컬처 캐릭터? 서브컬처 캐릭터랑 결혼할 시, 5,000엔이었죠? 5만엔이 아니라. 5,000엔을 준다랑 약간 좀 연관이 되는데. 음. 아, 그분? 아. 아. 그분 잘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 그분 아마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분 말고도 음, 더 계실 것 같고, 뭐, 솔직히 결혼식까지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식당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laughs> 음, 아마 실제로 계시긴 할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딱 머리를 스쳐 가는 게 그... 어, AI 캐릭터랑 결혼했을 때 <laughs> 결혼한 그거 기억이 났는데어뭐 음...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 본인만 행복하면 그만 아닐까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어쨌든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laughs> 그렇지 않을까? 음, 뉴, 유... 아, 뉴로시, 뉴로시 같은 경우는, 음, 음, <laughs> 좀, 약간 범주가 다르지 않나 싶기...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뉴로시, 음, 음 뉴로시. 어 AI이긴 하네요. <laughs> AI이긴 하시네. 유치님도 고마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일단 A라서, 그쵸? 일단 AI이긴 하죠. 뭐, 그, 방송을 한다는 게좀 다르긴 한데. 음, 뭐, 이제, 그, 개발자분? 개발자분이 허락해시는지는, 해주시는지는 이제, 어, 차지하고. 그거는 차지하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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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라 말을 못하겠네. 음,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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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그런 거 같아. AI라서. 그렇긴 하네요. 짠. 음. 음. 저번에도 그때 할수 있냐, 없냐 얘기를 들었죠? 어, 물론 그 회사에 이미 취직하고 있, 그러니까 일을 다니고 있다는 게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한 달에 5천엔 한 달에 5천원 받고 어, 그, 어... 캐릭터? 캐릭터와 결혼... 서 <laughs> 양식? 양식 같은 거를 어, 할수 있냐 없냐 그거였으니까 아 작성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였으니까 음... 그 정도는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레스토랑에서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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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마력이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laughs> 음 그것까지는 힘들고 그 양식은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음 5만원 5만원이죠 5만 아니 정확히 5천엔 음. 모르겠네 <laughs> 그 회사에서 결혼하면 생일 때 그렇게 차려줘요? 아... 말 되네 <laughs> 말 되네 그 본인 최애 캐릭터들 어, 생일 되면은 차려주시듯이 그렇게 뭐 기념일마다? <laughs> 기념일마다 어 그래요 맞아 기념일마다도 이제 챙겨줘야 되고 생일 때도 당연히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음. 음, 그런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회사에서는 안 챙겨줘라? <laughs> 달달이 가족비도 주는 것 같은데, 그 기념일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소망이 저만 있나요? <laughs> 좀 애매하네. 아, 순서대로 틀어드릴게요. 수박의 계절이니까. 이터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따봉! <laughs> 영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저렇게볼수 있구나. 보통 이제 수박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보는 방법이 이제 두드리시거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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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네요. 두드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위 아래 뒤집어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네. Hi, welcome, welcome, h e l Just, just having the great day I guess 위치를 보면 배꼽이 아니라 똥꼬인데 아 거참 말 진짜 <laughs> 그 영상 중에 그렇게 말 못하니까 배꼽이라고 한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리님도 <laughs> 어서와요 <laughs> 안녕 <웃음> 아유 진짜 아주 그냥 에?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진짜 진작 <laughs> 진들 가지고 오셨구나. 신들 <laughs> 가지고 오셨구나. 면이 2 2 0 0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딴딴 따란따란따란따란 딴딴딴 란따란 딴딴딴 딴미연따 감사합니다. 따그 no. 정말 정말 하루에 공 많이들 내시던 많이 내시던데또 내셨군요. <laughs> 음 좋다 좋다. 따 좋다, 좋다. 맞네, 음, AI 돌린 거에요. 맞아요, AI 돌린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AI로 이제 한거 좋네, 좋네. 음, 진짜 잘 어울리네요. 호두, 저 목소리, 성우분, 성우분 목소리가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좋네, 좋네, 좋네. 그, 그, 제가 원하는 다음 곡은요. <laughs> 어, 신청곡. 받아주시나요 <laughs> 나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박 음, 수박 하면은 보통 이제 두드리는 거나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보면은 좀 간단하겠구나 진짜 저 중에 아는 거는 꼭지가 신선 하다는 건 아마 대부분 아셨으니까 그, 그니까 방금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옛날에 수박을 신선한 거를 보려면 이제 꼭지가, 신, 꼭지가 있냐, 없냐, 그거를 좀 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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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 당연히 꼭지가 있는, 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대부분은 수박이 이미 꼭지가 있는 상태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마트에 있었는데, 음, 딱히, 그거는 상관없나 보네요. 꼭지가 있든 없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 이제, 배꼽이라 할게요. <laughs> 배꼽, 수박 배꼽. 그 다음, 그 꼭지 부분, 꼭지 유무랑 상관없이 움푹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음, 그거랑, 마지막에 선.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세 번째가 선. 음, 그 곁에? 곁에 선이랑, 어,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하얀 게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그거까지. 하얀 게 올라온 거는 이제 들었었거든요. 이전에. 그렇게 해서, 어 보면은, 음, 되는구나. 좋네. 아, 근데 보통 이제 수박 두드리는 게 그거죠? 꽉 차있, 단, 단 거라기보다는 꽉 차있냐, 안 차있냐? 가끔씩 속이 약간, 살짝 비어있는 수박도 있으니까. 그거 부분 하려고 이제 두드리시는 것 같고, 맛보다는. 음, 그럼 두드리는 것도 다른 이유구나. 생각해보면. 음, 음,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 음. 그러네. 그러네고러네 <laughs> 하여튼, 음. 수박은 잘 고르게 생겼네요. 근데 이미 어머니가 사오셔가지고. 음. <laughs> 좀만 일찍 알려주지. <laughs> 좀만 일찍 알려주지 아. 이미 집에 있는데. 해낸 <laughs> 네, 참고할게요. 나중에 어, 한번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려야겠다. 소박은 저렇게 고르면 된대. 하고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음~ 아 그래 근데 수박 안 먹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수박 사오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음~ 음~ 안 먹고 있었네 깜빡했다 이러고 또 오늘 깜빡하겠지 아 오늘 수박 있는데 수박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또 깜빡하겠지 아하 어머님이 사셨으면 맛있는 겁니다 음~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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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엄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어머니가 사온 게 매번 맛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치만, 현실은 잔혹한 걸. <laughs> 현실은 잔혹한 걸. 그런 걸. <laughs> 김치 만조 영상도 유튜브 보다가 방금 발견했는 걸좀더 발견, 좀더 빨리 발견하셨어야죠. <웃음> 아? 예? <laughs> 진짜 발견하셨어야지. 여름이 언제 시작했는데. 는 <laughs> 네, 농담. 농담. 다음에 아, 네, 참고할게요. 뭐 아마 여름이 이제 바로 끝나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좀 남아. 아, 좀이 아니죠. 이제 절반 지났나? 여름? 음, 하여튼, 여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수박을 아마, 사오실 테니까? <laughs> 사오실 테니까, 음. 음, 음, 뭐, 같이 가면은 이제 보고, 음. 어머니 앞에서 허세 좀 부리고, 아니면은, 어, 어머니한테 유튜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머님을 못 믿다니, 번역자다, 어, 그치만, 맛없는 수박은 맛없는 수박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 수박은 버리지 않는 이상 누군가 먹어야 되고요 흠. <laughs> 그치만, 누군가 먹어야 되는걸. <laughs> 사실, 저 영상 어제 봐서 공유할까 하다 말았는데. 아, 그래요? 어제, 어제 있었던 거구나. 그렇대. <laughs> 그렇대. 그 누군가가 반? 응? 왜요? 뭐예요? 뭐뭐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구예요? 응응응응응응. 응? 응? <laughs> 하여튼 수박 꿀은 뭐 간단하네. 저러면은 이제 마트에 있는 수박도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윗부분 보고 아랫부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좀 이제 손에 손에 들 필요는 있겠지만 간단하게 저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음 저는 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간단해서 좋아 <laughs> 매번 두드려 보고 막 그러지 않아 도니까 <laughs> 아, 수박 먹고 싶다. <laughs> 아, 수박 먹고 싶다, 수박. 응, 수박. 에이, 수박의 계절이죠. 어, 여름은 수박의 계절이지. 만나는 수박들이 열리는 수박의 계절이죠. 물론 그 중에는, 음, 그 뭐라 그러냐. 무랑 다를 바 없는 <laughs> 그런 수박도 있긴 하지만, 음 겉에만 빨간 수박도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수박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laughs> 2900원 감사합니다 에이스님 고마워요 공존은 가능하죠 음, 공존은 가능한데 이제 어 그게 공존이 말 그대로 의 공존이냐 아니면은 그 공존을 하는데 하나가 하나를 지배하는 방식이냐에 따라 좀 다른거고 <laughs> 음, 에니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무섭네 그 어제도 분명히 그 인간을 먹고 싶다는 말을 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음 무섭구만 무섭구만 <laughs> 무섭구만 무섭구만 음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 누구누구야, 너는 그냥 착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음, 어른들이 왜 그런 얘기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laughs> 다 필요 없으니 건강하게 착하게만 자라다오. 나 아, 건강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laughs> 음. 무섭네 뇌를 그러게요 그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특정 옛날 옛날 지금까지 통용되는 얘기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 예,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정 부위가 건강해지거나 그러려면은 그 해당 특정 부위를 먹으면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이 안 좋다면은 동물의 간을 먹고 그리고 음, 또뭐 있지? 음... 음... 뭐, 신체, 각종 신체 부위. 다리나 이제 팔도 그렇고. 어. 다리나 팔도 안 좋으면은, 어, 이제 동물. 뭐, 소나 돼지나 아니면 뭐, 닭이나. 그런 동물들의 팔, 다리를 먹고. 뭐 그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어... 들었어요. 근데, 음, 저건 좀. <laughs> 정확히 이제 아까 뉴로 씨가 말씀하셨던 게 정확히 그런 거잖아요. 뉴로 씨가 말씀하셨던 게 나는 지능을 좋아하니 어그 뇌를 먹을 거야라는 정확히 어 그거에 이제 상응하는 <laughs> 상응하는 결론인데 음 뭐라고 했다. <laughs> A가 저런 말이 뭔가 응. 묘한. 그,죠. 로봇이나 AI가 저런 말을 하니. 저건 <laughs> 음, 좀, 음, 그래요. <laughs> 어, 저 친구가 과연 무슨 의도를 하는 말일까? 설마 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어폐 폐도 그렇고 해당 부위를 먹으면 해당 부위가 건강해지거나 좋아진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음뭐 아마 그렇지는 않긴 할텐데 안긴 음, 할텐데 일단은 음, 좀 그런 속설 같은게 있었죠 아닌가 또 마냥 속설은 아닌가 음, 음. 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음, 그런 게 있었다. 네, 그거는 음식인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 아, 무섭구만. 무섭구만, 무섭구만. 그다 크다, 크다. 네. 어쨌든, 뭐, 음, 저런 식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나쁜 쪽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AI는 전체, 그냥 결과적으로 이제 학습하기 따라 나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laughs> 긍정적인 쪽으로 하면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하면 저렇게 부정적이고. 음,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무섭긴 하네. <laughs> 살짝 무섭긴 하네. 살짝. 음. 그래요. <laughs> 그래요. 뭐어찌될 건가네. 어찌될 건가네. 어찌될 건가네. 음. 양 저런 게 있다. 저런 어, 게. 있다. 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똑같지 않,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a i 뿐만 아니고 당연히 사람도 자라온 환경, 그다음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어떻게 이제 자라왔냐에 따라, 어뭐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뭐 뭐 이러저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뭐 AI가 이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어, 떤 데이터,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학습하는 단기가 신기하긴 하지만. 음, 뭐,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도 그랬으니까. 음 그런 거 보면은, 음, 음 사람이? <laughs> 사람이... 사람도 신기한데? 나름? 그쵸? 음, 사람도 나름 신기한... AI는 알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신기한 뭔가 뭔가, 뭔가인... 그쵸? 인간 밉다 <laughs> 음... 물론 인간은 정말 정말 정말... 어... 정말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니까. 뭐, 음, 예측하기 어렵고, 음,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인간도, 인간도 거의 비슷, 비슷하다. 나름 AI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라고 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쵸, 그 그쵸, 그쵸. 아마?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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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닌 말고요. <laughs> 아닌 말고요. 인간이 학습한 것 중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 이해 안 되는 건 학습한 것 중에? 음, 이해 안 되는 거? 뭐, 물론, 어, 그런 게좀 있을 순 있죠. 음,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거. 온몸에 독이 있는 보고는 대체 왜 먹으려고 했을까? 음, 그렇긴 하네요. <laughs> 아, 그런 류들. 보거나, 뱀이나, 음, 뭐, 독버섯이나, <laughs>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알게 된걸까그 <laughs> 유명한 그림 많죠 처음에 지나가다 해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육지에 떠밀려온 보고 를 먹다가 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그 뒤에 사람 그 뒤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음, 또 보고 보고 또 먹다가 죽고 먹다가 먹다가 죽고 먹다가 죽고 해서 막 시체 산처럼 쌓였는데 어 마, 마지막 남은 건 아니고 이제 어느 한 사람 또한 음,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잘 발라 먹으니까? <laughs> 잘 발라 먹으니까, 음. 그산거 보고 이제 막 되게 좋아하는 거 있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재밌는 만화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도 궁금하긴 한. 과연, 과연, 과연. 그냥 모르고 먹었을라나? 음. 모르고, 아, 맛있다, 구액. <laughs> 아, 이거 맛있네, 먹을만하네, 구액. <laughs>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의학이라고 하나요? 화학이나 의학 같은 게 발달하고 나서, 어, 알고 보니, 그, 보고를 먹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안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 여기 부분에 독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으면은, 어, 괜찮지 않나? 라고 한 거지 않을까? <laughs> 음, 그러지 않을까? <laughs> 모르겠네요. 온몸에 독이 있으니 먹지 말라고 소하고 있는데 굳이 먹으려고. 어, 옛날에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고에 독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왕 <laughs> 이러는 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음뭐 아시는 분 있나요 <laughs>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보거를 <laughs> 언제부터 안전 안전하게 먹기 시작했나 이거 아시는 분 계실다나 이거 보거 보거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좀그 이런 거 배우시나 모르겠네요 보거 요리할 조리하려면 손질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음 있으려나? <laughs> 뭐, 그거랑은 좀 다른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생명이 달려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우유. 어떤 이상한 분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과연 소의 젖을 처음 먹으려고 했는가? <웃음> <웃음>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laughs> 뭐 물론 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양, 염소, 기타 등등 다른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소. <laughs> 음, 젖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쵸? 그렇죠? 바로 그거죠. <laughs> 저 사람은 소를 소의 젖을 먹어. <laughs> 음, 좀 비슷한 게 그거죠. 음... 궁금해요. 진짜 첫 트라이를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걸 했을까? 그런 것 덕분에 뭐 발견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이런 게도 이루어지긴 한 거는 사실인데, 솔직히 일반적인 입장,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음,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본 동물, 뭐 난생 처음 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음. 왜냐면 저희는 지금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먹는 거를 보지도 못하셨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 뭐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음. 그거를 보면 보통은 안 먹잖아요 <laughs> 보통은 안 먹죠 보통은 음. 뭐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어, 일부분들은 버튼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버튼을 시, 어, 심리적으로 누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딱히, 음,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이제 시도는 안 하시고. 근데 누군가는 먹을, 먹었으니까. 누군가는 먹었으니, 어, 그 지금 이제 먹어, 그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참참 참 신기해요. <laughs> 음, 뭐 그런 게한두 개가 아니죠. 젖소, 아 이까 그러니까 우유 보거, 음 아기 아귀? <laughs> 아기도 아기도 못 생긴 생선인데 네, 잘 먹죠. 만만 좋죠. <laughs> 뭐 그런 게한두 개가 아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음 홍어? 어, 홍어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가오리 계열, 정확히는 홍어도 그렇고 가오리 계열도 그렇고. 음, 아, 가오리는 좀들한가 모르겠다. 음, 취두부? 음, 그러게요. 취두부는 정상적인 두부 두부였을 텐데, 왜 굳이 먹었는가? <laughs> 뭐 어째서 굳이 먹었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죠 음그 아까워서 먹었나? 취두부같은 <laughs> 왠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취두부를 어떻게 먹었나 라는 걸 한번 그런 거는 보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우유는 좀 광범위한데 취두부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음 하여튼 뭐 물론 김치도 김치 고요 <laughs>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발효된 상품들 발효된 식품들 다낫또 된장 김치 아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laughs> 이렇게 저렇게 음, 그 많은 발효 식품들도 이제 포함이고요 음, 인간 신기해요 <laughs> 음. 아무리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시도해보려는 사람도 있고, 음. 뭐, 음. 아, 그런 시도 위험을, 위험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참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다 보면은, 음. 정말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냉색 <laughs> 악취 요리들을 왜 먹으려고 했을까 생각하는, 어, 그쵸. 음. 뭐 그런 게 한둘이 아니니까. 가 그러니까 냄새 좀 심한 것들 솔직히 냄새만 안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냄새에서 일단 1차는 1차는 거르니 보통은 냄새가 이상하면 먹으려는 생각조차 안하는데 어떻게 먹게 된 걸까 뭐 벌칙 싸움? 벌칙 게임? 벌칙 게임에서 져서 이 먹었나? <laughs> 구지런 니공아 어서와요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laughs> 저도 배고파요 마침 말 나온 김에 한번 취두부, 음. <웃음> 취두부 <웃음> 아, 그치죠? 그쵸? 두리안도 그렇죠? 두리안도 냄새나고 냄새도 냄새인데,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시 같은 거, 음. 그 맨손으로 만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인데, 음, 그, 가시 같은 거 달린 거를, 이제, 어, 어쩌다가 먹게 됐는가. 심지어 까면 냄새까지 나는디. 음, 뭐 하는 사람일까. <laughs> 그냥 호기심에 깠나? 그 생각도 들고요. 호기심에 깐 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그 냄새가 그분한테는... 처음 드셔보신 분한테는 나름 나쁘지 않은 냄새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 아, 맛있게 드세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리고기. 그래, 오리고기는 그나마 난데... 두리안은 좀... <laughs> 수리하는 좀, 음... 음, 음, 하여튼, 참, 인간이란 생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른다. 음... 이런 거를 왜 먹을까 하는데, 또, 또 드셔보신 분이 계시고. 뭐, 가끔씩 이제, 그 뭐죠? 뭐라 그러지? 어, 잠깐, 이거 뭐야? 얘는 왜 떠나서 갑자기. 친구야? 친구, 친구야? 어, 갑자기 왜떠왜 왜 나왔지? 아 됐다. 뭐 가끔씩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 보면은 뭐 이런저런 거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가끔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먹게 된 건가? <laughs> 그런 분들이 한번 드시고 나서 괜찮으니까 어, 이거 트라이 트라이 해 보셔서 이렇게 된 건가? 음. 그것도 안 익으면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아제알기로는 두리안은 반대로 이제 익을수록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익으면은 좀 단단하고 냄새가 들었는데 익으면은 익을수록 냄새가 어그 특유의 냄새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익은 거 찾으려면은 음, 시장 같은 경우 마트 같은 경우는 다 펌이 그 포장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 그, 그냥 그 갑판 때? 시장? 하여튼 외부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좋은 두리안을 고르려면은 까져지 있는 경우죠 물론 까지 있는 경우에는 냄새로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어쨌든 어쨌든 음~ 음 어쨌든 음~ 네 어쨌든 음~ 그걸 왜 먹게 됐는가 <laughs> 심지어 벌레도 안 먹는다는 <laughs> 그 두리안을 왜왜 왜 먹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썼대요 실제로 꽤 유명한 얘기인데, 그쪽, 두리안이 나는 지역에 사는? 아, 국가라고 하죠. 그, 그 두리안이 나는 국가의 옛날 분들은 그거를 실제로 이제 전투할 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럴만해요. <laughs> 솔직히, 솔직히 그럴만할 것 같아요. 그냥 대고만 있어도 데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그 말은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유키냥 어서 와요 안녕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이드 감사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 베리큰 유도나나나 공칠년 달빨이똥 유도나나나 남자 동성 상인들님도 나나나 어서 오세요 안녕 음, 방금 전까지 사람은 도대체 왜 이상한 것을 먹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선이도 낫나아침저녁 전신도 나나 낫나. 어서오세요 유키부수기 좋아하는 유키마망이 보네 응? 유키부수기는 뭐예요? <laughs> 그러고 왜 민초를 드세요? 민초 욕하지 마세요 <laughs> 불편하네요 민초 욕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민초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 사람이 아, 스노브레이크 게임, 아. 아, 아 뭔가 있네. 유키부숙이라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 조용히 하세요. <laughs> 조용히 해! 그게 얼마나 맛인데. <laughs> 동의 못합니다? 음. 그 질문 하나 할게요. 두리안 고르실래요? 민초 고르실래요? <laughs> 뭐 이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음. 어쨌든 고를 골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두리안 이랑 민초가 있는데 하나는 먹어야 돼 한입 이라도 <laughs>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왜다 <애다> 지옥이죠 지옥이라니 <laughs> 그 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드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은잘 드세요 누님도 고마워서 오세요 어 오늘 안하셨네 <laughs> 오늘은 두분 인사 안 하셨네. 음? 아 싫은 건 아는데 둘다. 아이가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만. 음 근데 뭐 딱히 관련은 없고 관련은 없는 얘기였고. 음 아무리 그래도 두리안을 민초에 비교하는 아 민초를 두리안에 비교하는 건 좀. <laughs>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음, 해놓고 <laughs> 아, 이거 말을 했는데 그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하, 음, 하여튼 그래요. 음, 제가 해도 어, 너무 음, 좀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 너무 어, 극단적인 것만 모아놨다.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laughs> 하여튼, 음,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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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사람들은 그런 걸왜먹을까 근데 민초는 발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아예 발견, 발명, 발명, 발명.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초 자체가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자연적으로 있을 리는 거의 없을 테니. 어떻게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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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만들다 보니까 민초랑... 아니 민초래. 그러니까 민트, 박하랑. 박하랑 초코의 궁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일단 민초는 뺍시다. 민초는 죄가 없어요. 민초는 빼요. <laughs> 민초는 뺍시다. 영국! 아 어, 그쵸 영국에서 만든거죠 영국에서 만든건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요 음, 과연 우유 두리안 뭐또 뭐있냐 음음음 음.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먹기 힘든 것들 그런거는 어떻게 먹게 됐나 음,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어이파이 그쵸? 스타게이저. 음. 스타게이저도 있고, 어, 장어젤리. 장어젤리가 영국이나스에덴이었나 음, 하여튼 그렇고. 어, 취도보다 아까 나왔어요, 참고로. 취도보다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걔네는, 음, 다 요리긴 하네요. 사람이 맞는 거긴 하네요. 음... 사람이 만든 거긴 하니. 하. 또, 완전히 다른 범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완전이걸료리에어 뭐, 그것도 있죠? 음. 요즘 뭐, 딱히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음, 그 얘기도 있죠. 아, 그래요, 맞아. 아까, 그, 뇌유리는 뇌 아니고, <laughs> 사람 뇌 관련 얘기에서 이제 뇌 얘기도 나왔죠. 음, 그러고 보니까. 네이 얘기 하다가 나온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음뭐 <laughs> 음, 그러니까 어떤 도전 정신이 가득하신 가득하신 <laughs> 어, 도전 정신이 어, 많으신 분께서 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laughs> 생각이 된다 정확히는 생각이 된다.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어다.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잠깐 나온 거예요. 잠깐 이제 나왔었고, 대체왜 그런 걸 먹나? <laughs> 대체왜 그런 걸 먹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먹게 됐는가 정확히는. 고질라라면 라면 플러스 아거다니? 음, 뭐 만만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아거 악어... 모르겠다. 근데 원래 옛날부터 눈은 눈에 좋고 심장은 심장에 좋고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렇죠. 저도 아까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제 말이 사실이죠? <laughs> 옛날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간이 간이 좋아지려면 간을 먹어야 되고 어 허파 폐뭐 각종 부위 하여튼 그런 부위가 좋아지려면은 음, 그런 부위를 먹으면 좋다. 근데 음, 뭐.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 <laughs>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삼겹살 그것 때문. <laughs> 그 유키냥 삼겹살 안 좋아요? <laughs> 삼겹살 안 좋아요? 어 세상에. 저런 그 삼겹살 드셔가지고 삼겹살 좀 보충하셔야겠네. 아이고. <laughs> 여우가 간을 먹었던 이유도 설마 음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음 생각해보니 그럴지도 <laughs> 요즘 안그래도 뭐 여우가 그술 먹는 만화도 있던디 음, 삼겹살은 뱃살이 좋죠 그쵸? 삼겹살은 뱃살이 좋죠 아 피둥피둥 피둥피둥 피둥. 네, 삼겹살 <laughs> 음, 삼겹살 한에서는? 삼겹살이나 그런 기름, 아, 삼겹살, 그래요. 삼겹살 한에서는, 어, 그 속설이 마냥 속설인 것같지는 않고. <laughs> 그것 때문에 쪘어? 음, 음, 어, 음. <laughs> 여가수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 그런가 보네요. 음. 요즘 소주 광고 같은 거 하던데. <laughs> 그런가 봐요. 음 그런 거 보면은 왜 구미호? 구미호가 그 인간의 간을 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 <laughs> 음 용로 먹으면 귀여워지나요? 음아잘때 <laughs> <laughs> 해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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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가슴은... 봐라? <laughs> 그... 음... 그래요. <laughs> 음... 그... 건강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laughs> 뭔가 좀 가슴이 건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웃음> 음... 음... <웃음> 그러지 않나요? 그런 기분이 드신다면 어... 그이상건 아닌데?

세가지고, 아마, 그런 평가를 내리신 것 같네요. 어쨌든 맛은 괜찮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헤이슨이 감사합니다. 음, 솔직히, 컵라면인 특성상, 컵라면 특성상, 그, 고급스럽게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한두 번은 먹을 수, 까 그러니까 맛보려고,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계속 먹으려면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 솔직히, 맛만 있으면 되고. <laughs> 그리고 어 라면 특수, 라면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굳이 굳이 그 비싸게 먹을 필요 없죠 <laughs> 일반적으로는 아, 튼 네, 그렇습니다 아음그 그 저거랑 비슷하게 드시려면 새우탕면 드시면 된대요 <laughs> 새우탕면 드시면은 음그 제주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음, 결론은 그거네요. <laughs> 왠지 새우탕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음, 어쨌든, 어쨌든. 그, 음, 해당 부위를 먹으면 해당 부위가 건강해진다. 해당 부위가 뭐 튼튼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으 있는데, 음, 삼겹살. 그렇구만. <laughs> 삼겹살. 근 보통 이제 이제 내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내장이고 내장이 이제 주 그거고. 음, 근데 그렇게 따지보면 솔직히 내장도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고기 자체도 그렇긴 한데 각종 동물들의 내장. 음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laughs> 음 먹기 시작한 걸까? 라는 것도 좀 그렇네요 뭐 사람 역사 어,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사 인간사가 막 있네요 인간사 통틀어서 솔직히 이해 가는 게 모든 면들이 다 이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laughs> 그러 그래려니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생각하고 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는 게 나은 것 같다 걸었다 <laughs> 아 새우탕면 땡기네 <laughs> 굉장히 새우탕면이 먹고 싶어졌어요 아 저돈이면은 새우탕면 두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음 새우탕면. <laughs> 새우탕면과 튀김무다어 그쵸. 그렇죠. 새우탕면과 튀김무다둘다둘다 음, 맛있으니까. <laughs> 말씀드렸죠? 값싸고 조, 값싸고 맛있는 음, 라면이 많아요. 워낙 타워낙 타 하. 그립네. 음, 음 어쨌든. 네, 두리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두리안 한 번은 먹어볼만 해요. 눈꽃만큼. <laughs>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눈곱만큼, <laughs> 음, 눈곱만큼. 이번에 이제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어 예전처럼 이상한 맛은 안 느껴지긴 했어요. 뭐 이번에 먹었던 게좀 맛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일, 수도 뭐 아니면 오랜만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음 예전, 예전엔 진짜 으, 완전 못 먹는 거. 약간 벌레 씹은 표정으로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먹었을 때는, 음, 음, 음... 먹기 싫다. <laughs> 하면서 이제 쪼매난 부분 씹었거든요. 음... 그냥 먹어볼만 하다? 음... 여담이지만? <laughs> 한 입, 진짜 문자 그대로 한 입. 한입 정도는 먹어볼만 하다.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입 정도, 한입 정도. 아, 두리안. <laughs> 두리안. 음,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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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안.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여러모로 도전정신도 강하고, 좋은 말로 해서 도전정신이 강하고, 나쁜 말로 하면은 무모하다. 그런 게, 그런 것들로 인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될수 있는 그런 거 같죠. 아, 어느 정도. 아, 어느 정도. 음, 그렇다. <laughs> 하.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요리들도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음, 물론 이제 재료냐, 재료부터 거부감이 드냐, 아니면은, 어, 뭐그 차이긴 한데, 이제 요리들도, 요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쓰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발효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발효,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제 발효, 이런저런 재료들을 넣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게 됐을까또 있고, 뭐 어, 보면은 다양해요. 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게한두 개가 음, 아니, 한두 개가. 꼬리요한두 개가, <laughs> 개가 아니, 한두 개가. 음. 참 음, 그런 것 덕분에 이제 많은 맛있는 요리들 뭐 물론 모든 요리들이 맛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laughs> 많은 맛있는 요리들이 이제 탄생한 거고 음, 그런 도전정신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걸로 그런 거 일로 인해 그렇게 보면은 음, 음, 좀 그렇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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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리그래우그래 그래요. 그배고프다요식 <laughs> 얘기하고 났더니 배고프다. 배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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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어, 음, 누구 음... 보내? 음. 감사합니다, 이스님 고마워요. 뭐 저거는 이제 그냥 그레레니 할게요. 이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laughs> 음, 저거는 이제 그냥 그레레니 할게요. 어쨌든 저번에 이제 하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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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이라고 했죠. 어, 저거는 이제 나왔으니. 이미, 이제, 알고 있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약기도 나왔네요? 약기, 소바, 불닭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나왔네요. 근데, 역시 맵구나. 음, 불닭에 그냥 약기, 소바 접목한 그거다 보니, 음, 그냥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가 못 먹는다. <laughs> 기껏 우리나라에서 약기, 소바 관련 컵라면이 나왔는데, 맛 먹는다. 진짜. 아, 한번 먹어보는 거요. 음, 저거는 정말 먹어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하, 아, 마요네즈 왕창 뿌리면 그나마 좀 먹을만 하려나? 음. 불닭소스 안 넣고 먹죠? 아, 그러면 남은 불닭소스는 어떻게 해요? <laughs> 음...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불닭소스는. <laughs> 음... 어머니한테 선물로? 어머니도 불닭 못 드세요. 애초에 저희 집에 불닭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형 말고 있나? 음. 그 어머니한테 선물로 들렸다가 뺨 떼기. 뺨 떼기. 형께? 근데 상식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 돼? 음. 상식적으로 소스 하나만 주면은 과연 무슨 생각할까요? <laughs> 얘가 이 소스를 왜 줬지? 싸워자 하는 건가? <laughs>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육가면 컵라면을 줘야지. 뭐 하여튼 간에. 삼겹살에? 어, 삼겹살에? 그거 굳이 안 맵고 맛있는 쌈장 있는데 왜? <laughs> 음... 우리는 안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먹을 수 있다지 즐겨 먹는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네요 일단 저희 가족 쪽에서는 그래서 음, 그냥, 그냥 결론은 뭐다 그냥 야키소바 음, 야키소바 따로 비싸더라도 따로 이제 주문해가지고 아니면 사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어, 그냥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음, 생각이 드네요. <laughs> 하하아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진짜 진짜 야끼소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디 먹어보고 싶긴 한디 아참왜 <laughs> 불닭을 넣은거 야끼소바에 <laughs> <laughs> 음 아... 아.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요. <laughs> 음... 그제발 야끼소바 컵라면이나 라면 중에 싼거 있으면 좀 말려 주세요. <laughs> <laughs> 매운 거 말고, 매운 저런 거 말고, 싼, 아, 이거 그러니까 싼 거래. 그, 아, 하여튼 안 맵고 싼 거. <laughs>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죠. 하, 아. 하하하하. 힘드네, 힘들어. 힘드네. 한국에 들어왔으면 일단 외워져야 하는 제발 그러지 좀마 애초에 애초에 그 아, 근데 또 불닭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왜만드는 거야? <laughs> 왜 하필 불닭에서 약기소바 맛을 만드냐고 <laughs> 아. 이상하다 약기소바 나름 맛있는데 쟁쟁한 볶음면이 많아서 그러나, 음... 불닭내절로뭐 음... 아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치어요. 근데 아 약기서 봐봐서 매울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 하하하하하하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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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프네. 그 대충 일본 사람이 한국인들은 정도꽃이란 걸 모르나 하는데 아 한국인은 정도꽃을 모르나? 아 진짜 매운 거 관련해서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어쨌든 아여튼 나중에 뭐라 그래야 돼. 음, 나중에, 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누가 먹는다고 하면은 음 가족 중에 <laughs> 먹는다고 하면은 한 젓가락만 해보든가 막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겠네요. 제가 살 용기는 도저히 안 나고 주위에서 먹는다고 하면은 아니만 그냥 그 선에서 끝내야지 뭐. 더이상은 방법이 없을듯 <laughs> 하...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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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laughs>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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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우와 냠냠냠냠냠 뭐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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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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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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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 방종. 뭐음 음. 음안 그래요. 방종방종. <laughs>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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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결국은 매운 얘기가고 방종이라니. <laughs> 나는 좀더 달달한 걸 원했는데. Why 더워서. 더워서. 가면 안 돼요. 끝이만 더운걸. 음, 슬슬 엉덩이에 땀이 날려갑니다 음. 고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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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자 <laughs> 음. 슬슬 방정하죠 그러면 슬슬 자 인사합시다 인사 음, 월요일 와 화요일이구나 이제 화요일 새벽에 음, 화요일 새벽에 이 시간까지 안 자는 사람이 어딨어 <laughs> 같은 느낌으로 합시다 개진님 오늘도 칭의 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능님도 칭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앞서요. 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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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참고로 이제 가는 인사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굳이 비슷한 내용 두번안 하셔도 됩니다. 기사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스님도 나중에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사인사받은싶은사람더 없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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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 화요일 파이팅 하시고, 이틀,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가 그거더라고요. 이번 주가, 아, 정확히는 다음 주까지가 있긴 한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거의 7월의 마지막 주? 7월의 마지막 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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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이 월요일이니, 어, 어 7월, 아 예, 7월? <laughs> 7월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7월 마지막 화요일이니,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것도 시작이죠. 아 어, 그쵸? 7월 말이 이제 이도 시작이죠. 슬슬. 그래서 이제 8월 중순까지 늦으면은 거기까지 봐요. 하여튼 뭐 휴가, 휴가 기대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나중에 좀괜찮아질것 생각해서 파이팅 하시고,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트바 안녕, 빠이빠이, 꺼, 꺼냈네, 잘 자요, 다들. 잘 자요. 음, 그렇군요. <laughs> 잘 자, 안녕. 아, 슈가라. 슈가라, <laughs> 슈가라. 슈가라. 음. 생각좀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슈가. 어이구 아이다 어쨌든 좋은 꿈 꾸세요. 빠이.